반대 의원입니다. 잠시 후 기자회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기독청년동호회의 주술정치와 신천지 비교세요 반대 성명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면 사회자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기독청년 동호회는 70년대 군사독재에 맹렬히 맞서고 민주화운동을 이끌며 한반도를 부흥켜 나갔습니다. 통일운동에 온몸을 불사르며 한 시대를 이끌던 감청동지의 장청동호회가 이런 기독교인들의 아우성 앞에 침묵할 수 없어 결연한 의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먼저 장청의 김석환 선생님께서 취지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장청 동호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소수정교와 무속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같은 국민, 같은 시민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며 국가동료가 있는 것도 아닌 법치로 운영되는 미술국가입니다. 따라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무속이나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의를 왜곡은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먼 역사에서 사실 필요도 없이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사태와 코로나19 초기 신천지 사태에서 국민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따라서 무속이나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여 민주를 왜곡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모든 종교는 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치도 이런 상식에 기반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선거 과정에서도 시민의 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무속이나 신천지가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신앙의 양식에 기반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를 향해 호소합니다. 무속 주술 세력이나 신천지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오염시키는 사태를 막아주십시오. 정치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 올바른 투표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국하게 호소합니다. 다음은 감청의 박현중 장관님께서 설명서를 남겨주십시오. 감청동지의 박현중 장관입니다. 신흥을 염려하는 한국교회 기독청년동호회의 주술정치와 신천지 비호세력 반대 성명은 우리는 그간의 한 달여간 기독교에서 나온 무속정치 비판 성명들을 지켜봐 왔다. 1월 19일 디아코니아 협동조합의 시국 성명에서 71개의 기독교단체의 비선정치, 무속정치 염려하는 기독교인 선언, 신학자, 목회자, 총신도 그간 27개의 비판 성명이 한 달여간 공물 터지듯 했다. 신천지 유착과 주술정치에 의존하는 꼴을 국가 지도자로 뽑을 수 없다. 주술정치는 망국의 길이다. 히틀러는 주술과 신비주의에 빠져 한우세는 중심으로 한 영매사들에게 의지하였고 주술처라는 구석까지 만들려고 했다. 주술을 신봉하는 그는 자신이 전생에서 과거 프로이센 왕 중 한 명이라고 철저히 믿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파켓크루치로 국기를 만들고 주술신공사 신서를 측근해두고 유태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인간인과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강남의 학살극을 감행했다. 그는 인류 최악의 국가 지도자로 역사에 얼룩을 남겼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주술과 연루된 대통령 본인과 국가 운영계획과 결정까지 의존한 비선으로 인해 온 국민을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다. 결과는
촛불혁명으로 국가의 기초를 다시 만들어가야 했다. 주술은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국민의 지지, 국가 이익, 국민 행복보다는 주술의 의지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피해는 현재를 사는 국민들과 이후 우리 후손들에게 보상이 돌아올 것이다. 이제부터 한국 정치에 주술의 주자만 나와도 왜곡된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70년대 우리는 군사독재의 명령을 맞서고 민주화운동을 이끌며 한반도를 부수켜 안았다. 통일운동의 온몸을 불사르며 한 시대를 이끌던 강천동지회, 장성동회가 이런 기독교인들의 아우성 앞에 침묵할 수 없어 결연한 의지를 밝히려 한다. 첫째, 이념과 주술에 역사하는 후보를 우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둘째, 주술 승배자를 지지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셋째,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비선이나 무속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무속과 이런 정파를 뜯는 무리를 결코 지지할 수도 없으며 용인해서도 안 된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현실 앞에 우리가 먼저 반성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행복을 열망하며 교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3일 주술정치와 신천지피고세로 반대하는 한국교회 강천동지회 장천동무회 일동. 그간 한 달여간 기독교에서 나온 무속 정치 비판 성명들을 지켜왔고요. 오늘 감청 장청 동호회에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우리들의 호소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